안녕하세요. AI 크리에이터 가윤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사용해 볼수 있는 사이트 아보카도 A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개의 AI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모델 말고 다른 모델도 써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써보지 못하시진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AI를 구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구독료만 정말 무려 50만 원가량씩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보카도 AI를 알고 나서는 이 사이트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정말 쉽고 빠르고 싸게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초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 아보카도 AI입니다. 아보카도 AI는 크게 네 가지 섹션의 AI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버전의 플럭스, VO, 클링, 완, 그리고 쇼츠 이펙트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구독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평균 9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총 37개 모델을 지원합니다. 심지어 현재 가입만 해도 무료 크레딧으로 모두 체험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가입하실 거죠? 아보카도 AI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모델을 구독 한 번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부터 보면 아보카도 자체 모델인 울트라 프로 플러스와 플럭스 울트라 프로 뉴,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하이드림 풀과 데브까지 총 8개 모델을 지원합니다. 소요 크레딧은 모델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아보카도 AI의 월간 모델 랭킹을 보면 전체 모델 중에서 아보카도 AI의 텍스트 투 이미지 고유 모델이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프로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도 있고 트라이온도 있습니다. 트라이온은 의류 자동 피팅 기술입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로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페셔널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트라이온 기능을 사용하여 옷을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상의, 하의, 원피스를 선택해서 갈아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움직이게 하면 화보 하나 완성입니다. 튜너는 원본 이미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디자인 요소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프롬프트 입력 없이 원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몇 가지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변형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 디자인 테스트, 광고 콘텐츠 제작, 다양한 스타일 실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쉐이퍼와 엣지 모델이 있습니다. 쉐이퍼와 엣지는 모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전반적인 기존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세밀한 변화를 주는 모델들입니다. 이두 모델의 차이점은 쉐이퍼는 배경, 전경 분리 및 환경 통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엣지는 텍스처 매핑 및 재질 특성 보존에 중점을 둡니다. 즉, 제품 자체를 변경하고 싶다면 엣지를, 제품의 환경과 맥락을 변경하고 싶다면 쉐이퍼를 사용하세요. 그 외에도 Remove Background 기능과 Prompt 또는 이미지를 입력하여 배경을 바꾸는 Replace Background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탭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아보카도 AI에서는 정말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실패 없이 다양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서 제 작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들도 무료로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다양한 모델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이는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시키는 모델입니다. 우선 아보카도 AI 자체 모델인 모션 다이나믹 프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 리뉴얼된 다이나믹은 빠르고 역동적인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어 속도감 있고 과격한 장면을 만들 때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디오 AI의 핫한 모델인 구글 VO2와 클링의 마스터, 프로, 플러스까지 총 7가지의 최고급 T2V 엔진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각 모델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T2V로도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 투 비디오를 추천합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는 이미지에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의도한 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AI는 12가지의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 AI의 모션 다이나믹 프로 플러스, 클링의 마스터 1.6 프로 1.6 스탠다드, 완2.1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 그리고 구글의 VO2를 제공합니다. 이 많은 모델들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랭킹 4위, 5위, 8위에 오른 모션 프로, 모션 플러스, 그리고 클링 스탠다드입니다. 모션 프로는 제가 가장 애용하는 모델로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뛰어난 프롬프트 수행력을 보여줍니다. 클린과 모션 플러스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임에도 품질이 좋아서 부담없이 만들어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도와 역동성을 강조할 때는 꼭 모션 다이나믹을 사용하세요. 정말 끝내줍니다. 또 I2V에는 이펙트 기능이 있습니다. 정해진 템플릿을 이용해서 히트치는 쇼츠 영상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모션 이펙트 기본, 플러스, 프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 섹션에는 총 34개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의 퀄리티가 높아서 한 번에 아주 잘 뽑힙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유행하는 쇼츠들을 모두 모아놓은 느낌이랄까요? 허그, 키스, 하트 제스처, 스퀴즈, 익스펜션 등등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잔뜩 만들었습니다. 아보카도 AI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정말 매일같이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니 설레지 않나요? 또 아보카도 AI는 모델 세일 이벤트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부담없이 기분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입하면 1000크레딧을 공짜로 제공한다는데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재밌고 꼭 가입해보세요. 아보카도 AI의 두 번째 베네핏은 지니어스 프롬프트입니다. 지니어스는 아보카도 AI의 특허 출원 기술이라고 해요. 지니어스는 사용자가 허술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고도화하여 누구나 초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 오른쪽 밑에 지니어스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변환시켜서 제공합니다. 지니어스 프롬프트 사용 여부가 생각보다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주니 꼭 지니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보카도 AI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서 12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모든 탭뿐만 아니라 설명 페이지들까지 모두 바뀌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특히 아랍어는 탭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어는 다른 언어들과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이죠. 이런 아보카도의 세심한 사용자 맞춤 기능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롬프트의 경우 총 160개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AI는 영어 프롬프트만 제공하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의 사용자들의 창작에 제한이 있었는데 아보카도 AI는 160개 언어를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아보카도 AI에서는 랭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아보카도 AI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기능입니다. 모든 AI 모델을 다 사용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모델이 좋고 인기가 좋은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월간, 전체 랭킹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와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하면 작업에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아보카도 AI를 검색합니다. Create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기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및 비디오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델들 중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T21 울트라 모델로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지니어스를 켠 후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울트라는 설정값의 이미지 사이즈밖에 없지만 다른 모델들에는 더 많은 설정값들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초고퀄리티 이미지 완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최고 All AI One 아보카도 AI의 다양한 모델과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아보카도 AI를 미리 알았다면
정말 한 300만 원은 아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행복한 AI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크리에이터 가윤이었습니다.